환경주의 이론이고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개인에게 이런 사이클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체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교회 생성기에서 성장 도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전과 헌신으로 똘똘 뭉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요. 이제 교회 생성기에서 성장 도약기. 이때는 목회자가 그야말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 헌신과 희생에 함께 임발부 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짝짝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진짜 목회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홀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중독증이 걸린 사람처럼 교회밖에 몰라야 됩니다. 누가? 바로 목회자가.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노예도 잘 섬겨야 됩니다. 총회도 잘 섬겨야 되지만 이때에는 사실은 정말 이 총회 활동, 노예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친목회,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찬성해서는 목회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목회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요. 그래야 이제 100명의 단계, 200명의 단계,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노예장도 하고 또 이제 총회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도약기에서 지속 성장기 기간이 있죠. 이때는 이제 목회자의 열정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헌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지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도표를 보면요. 전도도 전략적이고 그리고 홍보도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이 전략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전도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전도, 전략적인 출생운동이 이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장기에서 절정기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젊고 이제 액티브하게 됩니다. 이제 지속성장기에서 절정기가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젊고 액티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내적, 외적, 공적 사역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노예 활동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또 총회 활동도 아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여러 가지 한국의 공적인 교회 사역을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절정기죠. 교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역사상 교회 절정기를 50년 이상 누리기에는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진짜 50년, 100년, 200년 그 교회가 계속해서 절정기로만 좋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뭐 30년 이상 절정기를 받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막 절정기에 올라갈 텐데 막 제가 있을 때는 뭐 절정기를 누릴 수 있겠죠. 근데 후임자가 어떤 후임자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침체기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다음에 절정기에서 이제는 정체기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조표를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정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건축을 하려고 돈을 모아놨다.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부서가 사이로 임팩트라고 하는데 부서 이기주의가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속성장기에서 절정기에도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침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그 영적인 힘이 그걸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건 국부적이죠. 부분적인 이 부분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생기다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섯 번째로 그 다음 정책에서 이제 쇠퇴기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고령화, 노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다 고령화, 노령화, 주일학교.
아, 그 다음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노령화되면 화석화되게 되어 있고요. 예, 메뉴는 돌아가지만 동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새벽 기도 왜 안 합니까? 수요일 기도 하죠? 또 금요일 철학 기도도 하긴 하는데, 그냥 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옛날에 해왔던 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만 돌리는 거예요. 이때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기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나락으로 떨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퇴기에서 이제 소멸기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죠. 이제 이때는 원각교회 질병이 생깁니다. 이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의 뭐 사멸하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당회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와 목사 또 이쪽파 저쪽파 그래가지고 뭐 노예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뭐 사회법정까지 가가지고 이런 교회는 정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의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이제 사멸 단계로 가야 한다고. 이 싸우는 병이 뭡니까? 병이 다 싸우고 다투고 그냥 화석화되는 그런 병이죠. 이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절정기를 지나고 정체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갑니다. 고령화, 노령화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가리켜서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죠. 처치 플랜팅. 옛날에는 처치 플랜팅 하면 개척, 그냥 교회가 외적으로 플랜팅을 한다. 그게 뭡니까? 교회 개척이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 하면 신학교에서는 교회 개척학, 교회 개척 과목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적으로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내적인 교회 세움으로도 아주 광의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내적으로도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오신 목사님께서 내년에는 정말 비상한 각오,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처치 플랜팅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Deep Change or Slow Death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그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변화를 했습니다. 뿌리채 변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제 죽어간다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뭘 변화하느냐, 뭐 시스템을 바꾸느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다. 경영자부터 모든 말단의 직원의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처치 플랜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의식, 그리고 장로들과 중직자, 병신도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한두 개의 임시 프로그램, 임시 방편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목회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진통제입니다. 그냥 그때 해열제로서 진통제,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와 성도가 정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그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딥 체인지, 깊은 변화, 뿌리채 통째로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의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점점 사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처치 플랜팅을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교회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남아요. 묵은 씨앞들 그리고 이 퇴근 터줏대감들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막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이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러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법정에서 까딱하면 이 선악의 분쟁을 하게 되고, 뭐 법적인 시시 비리를 가린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뭐 거점 3,000건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예 총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교회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향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분당, 수지, 중천, 뭐 광주, 동탄, 저 수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들 대부분은 그냥 나오는 사람도 교인이 많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대 교회를 가라고 해서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닌다.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내 예배 시간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요. 그 교회맨으로서의 브랜드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 우리 세대교회 같으면 우리 세대맨으로서의 브랜드 신앙이 형성이 되고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초연결이 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고 혹은 성령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깊숙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공동체 신앙을 이루어서 가족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안 든다고 고소고발을 하고 무슨 사법적인 분쟁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 교회는 점차 시들어가고 계속해서 싫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반기독교 어떤 감성을 또 정서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집단적으로 왜 그분들이 교회를 좋아하니까 교회 내부를 공격하는 이런 그 현상이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교인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먼저 교회의 영광성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끝없이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매뉴얼만 돌아갈 뿐이지 과연 그 매뉴얼 속에 성령의 동력, 그리고 말씀의 그 생명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젊음의 분위기를 이루는 것이죠. 젊음의 분위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교인들이 창의적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또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젊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정형화되어 있고요, 좀 매너리즘화되어 있습니다. 형식화되어 있고요. 그 3대지냐 5대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설교는요, 요즘 설교의 유행은 먼저 판을 깔고 그 판에 스토리를 전개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 복음을 탁 집어넣으면 현대인들은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여. 근데 왜 우리가 나는 선포를 잘하고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왜 성도들이 담배를 들고 졸고, 왜 은혜는 경건하게 들은 것 같은데 왜 그 예배 들고 나서 재직회하고 공동회를 왜 쌈박질이 나는가? 이거는 예배의 감격이 없고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을 정말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인 용어를 빌렸을 때는 복음을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마케팅하는 거예요. 요즘 마케팅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케팅의 흐름을 보면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파일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을 깔고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유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혹의 독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 이런 어떤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를 깔고 판매를 자연스럽게 하라. 이게 마케팅의 원리인데 지금 마케팅의 원리를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인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도중에 자연히 상품을 소개하는 거. 옛날에는 소화가 잘 되는 아주 잘 한다든지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하 몇백 미터에서 끌려오는 삼가수 그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삼가수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하고 감성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브랜드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파일럿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에도 이런 걸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그 선포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현대 이런 그 흐름에 익숙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판을 깔고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넣는 이런 그 설교의 틀에 이게 이제 결국은 정형화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러티브 설교고 또 뭐라고 할까요? 때로 어떤 의미에서 광대 설교도 될 수 있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굉장히 젊어집니다. 그리고 정형화되고 화석화되는 교회 분위기를 그냥 단칼에 천철살인으로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보면 이제 사도적 교회에 성유신적 교회나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를 이야기하면 무슨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교수이신 양형표 교수님은 사도적 교회를 이렇게 특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동성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고 타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역동성이 이끌어간다. 두 번째로 사도적 교회는 성령이 핸들링하는 교회다. 성령이 운행하고 핸들링하는 교회다. 세 번째로 사도적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 교회다. 공동체, 이 가족이시죠? 네 번째로 사도적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다섯 번째로 사도적 교회는 작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작은 교회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큰 교회라도 항상 셀 조직이라든지 구역 조직, 교구 조직이 전부 다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적인 교회는 지역교회 혹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벌려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지역 선교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해외까지 또 여러 가지 문화선교, 공적사역까지. 자, 이런 지금 교회가 이런 사도적인 교회, 특별히 복음의 역동성, 또 성령의 은혜가 그야말로 교회를 꿈틀거리게 하는 교회, 이게 이제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통전적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통전적 교회. 통전적 교회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몸으로서의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공교회. 이제는 우리 개개 로컬 철저를 넘어서 공적인 교회, 킹덤 철저를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려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를 하고 그 몸의 교회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몸의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몸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 몸으로서의 교회를 유기체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이제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그냥 뭐 제목만 그냥 대지만 불러주고 가겠습니다만 먼저 주님을 교회 머리로 모시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는데요. 정말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면 어떻게 교회에서 왕으로 서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면 그런가 하면 복음 중심의 사람입니다. 요즘 너무 시대 트렌드에 달아져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 중심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샬롬 메이커. 저는 개척교회 그때부터요, 교회는 싸움만 안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샬롬 메이커, 모든 중직자도 어떤 중직자든지 샬롬 메이커 되도록 이런 훈련을 쭉 제 나름대로 배웠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검투사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이지만 정원사에게 들려졌으면 아주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다 중직자들이 샬롬 메이커가 됩니다. 네,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샬롬 메이커가 안 되니까 지금 내부 소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게 되고 또 성도와 성도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이 뭐 거의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큰 예배당이 아니죠. 저는 이게 40 초반에 이 예배당을 시작했고요. 44살, 5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런 예배당을 지면서 부흥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헌금 작정 이런 거 예부감사가 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싸우거나 깨지거나 예배당을 지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뭐 때를 지어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갑절 두 갑절을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화목하니까, 중직자들을 샬롬 메이커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코스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이렇게 훈련했고요. 그러면 이제 겸손과 네 번째로 인격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섬김과 돌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생명나무 신앙으로 몸된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명나무 학교, 생명나무 훈련을 제가 시켜봤습니다. 참 보면은 이 생명나무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들추어 보면은 뭐 먼지가 나고 부족한 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생명나무 관점이 아니라 선악과의 관점이면 항상 보는 게 선악을 판단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목회자도 교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흠이 없는가 이것만 따지고 달라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어떤 관점, 생명,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따지고 마음속으로 재판하고 항상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생명나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직자들도 다 생명나무 훈련을 제가 시켰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모든 게, 교회도 빛과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음향이 있죠. 공과 과가 있죠. 그러나 절대로 과를 보지 않습니다. 항상 공을 보게 되고요.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노아의 술 취한 방탕한 사건이라죠. 함은 항상 그것을 선악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관점을 막 그냥 온 천막의 동네방네 다 까발리고 다녔습니다. 샘과 야비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바빠서 못합니다만은 공교회 사역을 하고 동성애라든지 종교인과세 이거 하면서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15,000명 이상이 저희 컨퍼런스를 다녀갔습니다만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몸의 교회를 세우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몇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요 교회가 몸으로서만 존재합니까?
조직으로서도 존재하죠. 인간이 모이는 집단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직교회를 제대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처치 플랜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쓰는 말인데 처치 플랜터. 처치 플랜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몸으로서의 교회 때는 이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겠지만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로드십, 신정주의.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임금이 되셔서 정말 몸으로서의 그 머리는 개념적이고 사견적인 그런 그 철학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교회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도에서 나오는 이 칼빈주의, 그러면 장로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전부 무슨 뭐 로컬처치 어떻게 치리하고 통치하는 요거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거밖에 모르는데 진정한 장로교의 원리와 본질은 뭐냐? 주님의 신정주의 통치, 주님이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를 목사가 장로를 통해서 어떻게 끌어가느냐. 오히려 이것이 저는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훈련을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잘 지켜왔습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 사자, 담임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은 거의 보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독재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어느 상황에서도 신정주의 목회와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일꾼인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자란 말은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희한하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단어는 똑같은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완전히 달라요. 뭐 여기서 제가 뭐 얘기할 수는 뭐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만 하늘이 열려있고 말씀과 진리와 하나 된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까지만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는 제자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자라는 용어를 골라서 안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광의적으로 제자라는 개념을 이제 로컬 처치가 생기면서 그 지교의 안에 제자라는 용어보다는 바로 디아코노스, 일꾼, 일꾼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디아코노스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제자는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이단이나 다름없어요. 유대교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런 그 핍박은 사도행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로컬 처치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은 제자란 말을 쓰지 않고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바깥에서 칭하는 표현은 제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였을 것이고 또 광의적으로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제자란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면서 제자인 동시에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어떤 모형, 그런 어떤 그 일꾼의 이미지 표상은 일꾼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 디아코노스 이 말은 제자와 일꾼의 개념을 불연속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와 그리고 일꾼의 개념은 연속성의 원리로 봐야 되지만 다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교회론적인 마인드를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자를 일꾼이라고 표현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그 생각이 옳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에서부터요 모든 평신도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이 왕 되시는 조직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요 플랜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디아코노스 훈련, 과거에 청지기 훈련, 무슨 뭐 제지 훈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는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그 아름다운 이런 어떤 슬로건 안에서 그 슬로건 아래에서 이 제재 훈련, 디아코노스 청지기 훈련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걸 봐요.
근데 이제 과거의 청지기 훈련은 좀 올드하고 너무 일방적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적인 트렌드의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잘 프레임을 잘 씌워서요. 이 청지기 훈련, 이게 교회론이 맞는 제자 훈련, 예. 그리고 교회론을 강화시키는 제자 훈련, 이것이 저는 바로 디아코노스 훈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제자 훈련 잘 받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안티 역할을 하고 막 교회를 분리하고 막 그냥 담임 목사와 갈등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목회 철학이 다르고 교육안이 다를 수.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디아코노스 훈련을 잘 시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조직교회를 세우는 철치 플랜트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익보다 교회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한이 없습니다만은 네 번째로 언제나 생산적 분위기, 창조적인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첫째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교육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생산적인 분위기와 창조적인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창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창조적인 언어를 이제 사용해야 되죠. 우리 이 뇌에는요,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언어, 또 충격, 임팩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즐거움, 재미, 이걸 입력시키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에 세상 쾌락이 잘못 입력이 되면 그게 바로 중독이 되는 것이죠. 이 전두엽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적인 뭐 일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면 우리는 항상 그쪽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두엽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막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그냥 그 다음에 막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선악적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싸우면, 싸우는 교회는 끝까지 싸우고요. 끝까지 어디 가서 목회자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두엽에 그게 인각이 되어 있어요. 도박이, 뭐 성적인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 이거 안 돼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첫째는 이 전두엽을 성령이 지배해버리는 말씀의 생명력이.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생명력과 성령의 임재가 그 전두엽을 지배해버리면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중독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또 마약을 좀 격리를 시키는 거죠. 격리. 그런 것처럼 교회도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력으로 그 전두엽을 지배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임재로 그 전두엽을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현수막에 어떤 문구를 쓰고, 심지어는 소형 액자 문구를 통해서 또 화장실에다가 그런 액자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서로의 배식을 인사할 때도 창조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 저희는 그 이미지 홍보를 합니다. 옛날에는 전철에다가 뭐 새댁기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 광고, 복음의 이미지, 교회 이미지, 가까운 데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나 그 문자가 얼마나, 이러면 요즘은 아마 이런 거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면 춥지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창조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교회를 위해 일사각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아주 서바이벌한 헌신을 했습니까? 요즘은 스칸디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그런 교인들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직자들을 일사각오의 헌신자들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목표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샐러드 목표입니다. 주일 낮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샐러드, 예, 고울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래서 설교가, 주일 설교는 좀 대중적이죠. 그러나 반드시 중직자를 훈련시켜요. 안수집사 기도에, 장로 기도에, 그리고 또 사명자 기도에, 또 이런 그 기도회와, 또 이런 그 훈련, 그런 그 코스웍을 통해서 반드시 일사각으로 교회를 위하여 총대를 내는 이런 훈련,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이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총대를 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 부정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를 지키는 최전방에서 교회가 쓰임받고 또 공적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통전적 교회를 할 때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공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교회는 킹덤 처치죠. 이 공교회, 공교회는 무엇입니까? 로컬 처치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뭐 좀 작게 말하면 이 지역연합회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단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요구 받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며 하늘의 나라 킹덤 처치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주님 보시기에 다 공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공교회를 위하여 우리 그 지역교회가, 로컬 처치가 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교단적으로도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사역,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의식과 그리고 성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와 마음을 가진 사람, 공교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와 연합된 마음을 가진 사람,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연합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혁신앙, 우리의 보수신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태계 원리상 다른 교회가 망하고 다른 교단도 망하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도 바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지탱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소중히 여깁니까? 인간의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인간의 삶도 바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반기독교적 공격을 막고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대사회적 사상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왜 망했는가? 그 스펄전, 로이드 존슨 그 교회 가보세요. 다 텅텅 있습니다. 이런 사상전, 문화전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맨십 하다가, 스타플레이 하다가, 누가 예배당 크고, 누가, 많이 모이고, 누가 먹게 잘하느냐, 스타플레이 하다가, 반기독교 악법이다. 그렇게 재정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처럼 미디어 선교, 문화 선교의 의식이 있는 사람.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교인들에게, 우리 자원님들에게 이런 훈련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우리 한국교회 봉인과 교회 생태계를 세우기 위해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만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이 대만이 지금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체육관에서 뭐 만 명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들 뭐 500명, 1000명이 모였을 때 제가 이 공교의 킹덤 처치, 문화전과 사상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지금 이제 동성애, 뭡니까? 동성애법을 이제는 폐지하자고는 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진지하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만, 아마 저 바깥에 줄 겁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미래 목회 서바이벌 제 책이 있는데, 이걸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대로 이게 다 지금 600명, 700명이 못 되어서 벌고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어서 있는 대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봉투에 아마 넣었을 겁니다. 다른 책은요. 아마 책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신년 한해
목사님들의 목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라며 처칠 플랜터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군산드림교회 임만호 목사님 절대가치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강의 전에 소 3일